누가 피자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어? 이번에 문제가 된 돌체앤가바나의 상하이 패션쇼 홍보 영상인데요. 이탈리아 음식인 피자와 카놀리 스파게티를 젓가락으로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몸짓과 자꾸 배시시 웃는 표정 때문에 중국 여성과 중국 문화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DML 브랜드 공식 계정과 창업자는 중국인들이 젓가락 쓰는 건 온 세계가 잘 안다. 니하오 바보야. 개고기나 먹어라. 너 차단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패션쇼에 참가하기로 했던 많은 중국 스타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하고 비판이 커지자 부랴부랴 계정이 해킹당했다 라고 황급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패션쇼는 취소됐고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불매운동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돌체앤가바나가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 아니거든요. 명색이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데 하는 행동은 영. 실검에 갑자기 로메인 상추 뜬 거 보셨죠? 미국에서 이거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수십 명씩 발생해서 그런 건데요. 절대 먹지 마라. 무조건 폐기 처분하고 보관했던 냉장고까지 청소해라. 이런 경고령이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상추 살 때 괜히 찝찝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는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국내에 미국 캐나다산 상추가 수입된 적이 없고요. 품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문제로 추정되고 있어서 국내산 로메인 상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구입할 때 국내산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깨끗이 씻어먹는 거 잊지 마세요. 요렇게 기울어진 피자의 사탑. 유명한 랜드마크라 다녀오신 분도 있고 한 번쯤 보고 싶은 분도 많으시죠? 예전엔 너무 많이 기울고 있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 요런 기사 종종 본 것 같은데 이번에 확인해봤더니 오히려 4cm 정도 기울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 덕분에 기울기도 회복하고 탑의 안정성도 높아졌대요. 탑이 안전해진 건 좋은데요. 이 기울어진 그 매력이 있는가. 요즘엔 남성, 여성 따로 구분하지 않는 유니섹스 의류가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도 여전히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법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 파란색과 분홍색만 넘쳐나죠. 이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 중립적 브랜드를 만든 사람 타이타닉 OST로 유명한 가수 셀린 디온입니다.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스스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아이들은 4살 때부터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한다잖아요. 그때부터 주변 환경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 생각하면 옷 하나도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브랜드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제발!